두 분수 45분의 6과 28분의 5의 어떤 자연수의 A를 곱하면 두 분수 모두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데 가장 작은 자연수의 A 값을 구해라. 그자 얘들아, 얘가 지금 꼭 봤더니 약분대 안 돼? 약분대지? 네. 얼마 분해? 3, 2, 3, 4, 5, 15. 15분의 얼마? 3, 2, 2. 이렇게 되겠지. 그러니까 얘는 뭐 곱하기 뭐 분해? 2, 3 곱하기 6. 3 곱하기 5분의 2.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. 네.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?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얘를 뭐로 만들어주고 싶다? 유한소수로 만들어주고 싶다. 그러니 여기 있는 요 X라는 놈의 정체는 뭐의 배수? 3의 배수. 그렇지, 얘는 3의 배수라는 거지. 3의 배수. 됐니? 네. 자, 그럼 28분의 5 약분 돼요? 안 돼요? 약분? 안 돼요? 네. 7, 4, 28이야, 그치? 네. 7, 4, 28.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7이겠네? 네.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들어가고 얘 분의 5 이렇게 된 거고, 여기다가 똑같은 어떤 x라는 숫자를 곱해서 얘가 뭐가 돼야 돼? 유한소수가 돼야 돼, 그치? 그러니까 이 x는 뭐의 배수야? 누굴 없애줘야 돼? 7. 7을 없애줘야 돼. 그럼 7의 배수겠지. 이해됨? 네. 그러니 여기 있는 이 x는 정체가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놈이어야겠네? 네. 얼마예요? 21. 21의 배수라는 얘기지? 네. 21의 배수니까 21, 42. 뭐 이런 놈들일 텐데 결국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거는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 얘가 되겠지. 네. 됐음? 됐지? 자, 그 다음에 자, 분수 2의 제곱 곱하기 a분의 3이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질 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. 자, a,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?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? 유한소수가 되고 싶은 거야. 요 a가 될 수 있는 게 뭐냐? 물어본 거야. 얘는 괜찮니? 네. 괜찮아요. 2는? 돼요. 3은? 돼요. 3은? 원래는 안 되잖아. 근데 왜 돼? 분수가, 분자가 그 3이어서. 약분되잖아, 그치? 네. 그럼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니까. 4는 어때요? 돼요. 5는? 돼요. 6은? 돼요. 7은? 안 돼요. 안 돼요. 8은? 돼요. 9는? 안 돼요. 10은 안 되겠지. 그치? 네. 자, 총 몇 개야? 7개. 7개지, 7개?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.